왜? 말도 안 했네. 무관. 나한테. 너도 안 했잖아. 진짜 얘 뭐 할지 궁금하다. 어차피 내일 되면 말 넣을 거다. 그래서 미리 넣을까 지금? 야, 너 말 넣는 거 되게 쉽다. 와, 근데 저런 얘기를 막 고발하고 있어 계속. 뭔가 더 과감해지시는 것 같은데요. 쉬운 남자. 나이가 드니까 좀 쉽다. 지금부터 나야겠다. 내일 더 안 어색하게. 어차피 넣을 거야. 기대가 되네, 내일. 내일은 또 진지하게 데이트하겠구만. 야, 어우, 뭐 긴장감이. 아유. 네. 최고조에 다다랐는데 네. 내 느낌은 이게 신경전이 계속 꼬이고 꼬이면 여자분들의 신경전도 있을 거라고. 그치. 분명히. 지금 사실 표현은 안 하고 있지만 그렇지. 이 안에서 아니요, 저는 표출돼서 생각해요. 상미 씨 이제 처음 앉았을 때 우리 어떻게 앉아야 돼 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됐다. 그러니까 시작됐다. 그래. 신경전은 여자들도 시작됐다. 이미 시작됐다. 죄송한데 인스타 솔직히 말해서 한 번씩 찾아봤어요. 첫날에. 저희요? 진짜요? 아, 진짜요? 보고 봤는데 공개 한번 좀 쳐볼래? 진짜로 사진 한 솔직히 한 두 개 봤고 사진 한 열 개 봤어요. 진짜. 아, 정말? 진짜. 오, 이거 절대 바다나 수영장 같이 가면 안 되겠는데 해가지고 오! 아, 맞아. 아니, 나는 그냥 스팟이라고. 어우, 진록 씨 SNS를 보셨구나. 근데 이게 사진까지 찾아봤다는 거는 남자들한테는 이 진록 씨의 몸이 견제의 대상이 될 수 있죠. 저 약간. 내일 뭐 어디 추운 데 가요. 껴입게. 근데 아직 지금 서로 데이트 코스 몰라요. 그럼 밤수영 발표 나면 더 신경 쓰실 거지. 수 있겠다. 나도 하고 싶었다. 아, 저도. 둘이 만났다. 근데 그 진록 씨는 되게 인기 많은 것 같은데. 떠본다. 계속 있잖아요. 떠봐. 인기가 많나? 그러니까 헬스장 여자가 별로 없어요. 아, 남자. 다 남자예요, 거의. 그래서 오히려 여자가 많이 근처에 없는 것 같기도 하고. 상미 씨. She's coming. 여기 앉으세요. 왜 자리가 이렇게? 아, 의자가 없어가지고 그 거기 앉아 그냥.